여러분. 수원이치입니다. 저는 얼굴이 찜찜. 경기장에 가고 있습니다. 4시쯤에 야닉 신호 경기 있었는데 아 지금 잤어요. 지금 이제 알카레즈 경기를 볼 겁니다. 저 어제 샀어요. 이거 되게 이쁘지 않아요?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아 이 소리! 경기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사운드 빨리 가서 보고 싶어요. 닭이라고 딱 써있는데 그게 너무 감동적이에요. 뉴욕에서 닭이라고 딱 써있는 그게 한국이 짱 먹은 느낌? 아 너무 힘들다. 경기 보는 것보다 경기장이 너무 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힘들어요. 바로 지하철이 있네. 나쁘지 않은데? 아이고 아, 많이 걸어야 될 것 같아요. 아침입니다. 해가 뜨거워서 여기 선글라스가 너무 필수예요. 너무 배가 고파서 지금 12시인데 한인타운이 저희 호텔에서 걸어가지고 10분 거리라고 해서 걸어가서 먹어보려고요. 초당골이라는 곳인데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. 제가 뉴욕에 왜 오려고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계속 차차 알려드린다고 했었는데 제가 뉴욕에 온 이유는 뉴욕에 있는 대작사 미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. 너무 좋은 기회로 뉴욕을 올 수 있게 됐고 뉴욕에 와서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. 제가 권순 선수의 그 복식 게임을 오늘 보고 싶었는데 제가 대작사 미팅 저녁으로 오늘로 잡아놨는데 같은 시간에 같은 요일로 돼가지고 아쉽게도 직관을 못할 것 같아요. 너무 아쉽죠. 거의 다 온 것 같은데?
참치를 먹었다. 너무 어지러워요. 원샷 한 입을 주자. 이렇게 먹으면 태벼가 진짜 맛있어. 태벼가 녹아요. 저희 등식은 한 달 반 동안, 45일 동안 저희 드라이징룸에서 숙성을 하고,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나오는 외국 고기도 있고 일반이 되고요. 보러 가서 사진 찍어야 되는데. 뮤지컬 보러. 와, 줄리엣 딱 서 있다. 꿈만 같다. 쉬는 날 이렇게 휴가 와서 뮤지컬을 볼 수 있다니, 뉴욕에서. 저는 이제 이 호텔을 체크아웃하고 다음 호텔로 갑니다, 여러분. 자, 렛츠고.